수주? 나 반항야구 수주. 아, 그래도 마을은 불러. 아, 마을. 징그가. 아, 한마디. 야우. 아, 오늘 움직이기 싫어. 손 하나 까딱하게 싫어. 왜? 아. 왜? 오늘 표현이 깨우라 소리 아냐. 오. 럭셔리하지. 훌륭해. 내 팔만 럭셔. 내 팔 럭셔리하네. 팔 한쪽만 움직인다. 알아, 맞아. 호텔이나 혹은 엄마한테 몇 시에 깨워주세요 할 때 깨워주다 라는 표현 알아보라고 해.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, 여러분. 오, 오늘 왜 그래? 좀 태도가 이상해졌는걸? 아, 곰돌이는 잠하고는 동고동락이잖아. 그래서 그런가? 좋아, 그러면은 깨워달라 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쓴대. 잘 들어. 叫醒我. 叫醒我叫醒我叫醒 앞에 네가 원하는 시간만 되면 돼. 예를 들어서 6시면 6点叫醒我 10시면 10点叫醒我 이렇게 하면 된대. 쉽지? 그러지 말고 난 1,2,3,4,5,6,7,8叫醒我 아무 때나 깨워줘 이러면 안 돼. 안 돼. 난 너랑 안 놀을래. 아, 왜 그런 말을 안 해, 중국 사람들이? 너는 하나를 알면 열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면 열 개를 질문해서 싫어! 아, 그러니까 내가 출연료도 안 받고 여기에 출연하지. 아, 이 사람들아, 알면서 그래. 자, 그래. 우르치.